안녕하십니까. 이곳 부산 해운대에서부터 부는 속 시원한 정치 개혁의 바람,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한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께 안녕이라는 인사를 드렸지만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모는 우리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혈맹인 미국을 멀리하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호시탐탐 삼키려 드는 중국을 가까이하고 있으며, 우리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안보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본은 완전 척을 지고 지금 아직도 국민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폐렴, 코로나까지 겹쳐 국민들은 이제 살 수 있을까 생명 걱정까지 해야 되는 위기의 대한민국,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처음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정부가 이제는 의료진과 당국의 희생과 헌신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리기 바쁘고, 그러한 정부가 거짓말을 국민께 하는 동안 초기에 중국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덜 죽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덜 위협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고 이곳 해운대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 또다시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이곳 해운대는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을 뽑아주었던 곳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좌파들보다는 너희들이 낫다고 최악보단 차악을 찍는 그러한 선거를 지난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무리 자신들이 뻘짓을 해도 국민들이 계속 찍어주는 이 현실 속에 보수 정치꾼들은 오만함에 젖었고 국민의 말을 들을 줄 모르며,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 말을 외면하고 당권파와 언론에게만 잘 보이면 됐다는 아니란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뜻대로 좌파들을 이길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비겁함으로 점철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후충전말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보수 우파를 청년들을 외면했고 버렸고, 그리고 지금 급격히 장영화된 대한민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은 보수 우파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수 우파의 가치는 저는 그들처럼 배신하고 비겁하고 쓰레기같이 야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님, 아버님, 국민들의 모습에서 보수 우파의 감사합니다. 가치를 봅니다. 나는 좀 더 힘들더라도 내 자식은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좀 더 좋은 거 입히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잠도 줄이고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모습에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봅니다. 하지만 그런 보수 우파의 책임과 희생, 헌신이라는 가치와는 전혀 딴판으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이기주의로 매몰되었습니다. 자신들 정치 한번 더 하겠다는 욕심으로 매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청년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청년으로부터, 미래 세대로부터 버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나속으로 이용해도 아무 말 못하는, 싸우지 못하는 비겁한 보수 우파의 정치 현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경제 허리가 3년 동안 다 부러져도 아무 말 않고 비겁하게 숨어만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철이 돼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비겁한 말도 안 되는 거짓 불황에 지난 수십 년간 속아왔습니다. 또 속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3년, 4년 전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친과 몇 날 며칠을 싸웠고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서울로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제가 받았던 거는 문제는 자본주의로 사회주의가 답이다 아닙니다. 라는 배지 뭐 그리고 양심수 이석기 고생할 거 뭐 있습니까? 국가 내란 세력 이석기를 속방하라는 문구 그리고 저 멀리 나붓기는 북한이 우리의 미래요 길이다라는 시간과 문구.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을 때 내 돈 써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나 광우병 선동에 주동했던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돈 10원도 내 돈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주장 정책들을 봤을 때 보수우파의 경제관이 보수우파의 안보관이 맞으나 맞는 얘기로도 이기지 못하는 보수우파의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낙담하고 분노했습니다. 해운대에나 지나가시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낙도로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옳은 말을 한 경제는 박수를 치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어요. 사실 지난 3년여간 2018년 주가 하락세로부터 단 한 번도 상승세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 정권은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는 이미 조짐이 수시트도 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여러분께 경고를 감사합니다. 했고 여러분께 조심해야 된다고 네. 알렸지만 주위에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싸웠어야 했던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 많이 때문에 알려주세요.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가 다 부러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7번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안보는 북한에 중국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감정싸움을 그렇게 쉽게 내세우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왜 중국한테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렸는데도 말 한마디 못합니까? 당선되자마자 중국 시진핑에게 달려와 산불정책을 얘기합니다. 그 산불정책을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철폐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살겠다라는 안보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정치꾼들은 말 한두 마디 서비스하지 그것에 대해 문재인 독재정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싸웠습니다. 네,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며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서 수년간 싸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언론은 조명해주지 않았고 하지만 옳은 소리를 하니까 박수를 많이 치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난 수년간 싸웠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 앞에 국회의원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치권 좌파 쓰레기 같은 위선적인 좌파 정치꾼들 비겁하게 싸우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는 보수 정치꾼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정치가 사회가 경제가 안보가 전환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칩니다. 우리를 뽑지 않으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저놈들이 당선될걸? 우리를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할걸? 너희들 우리를 뽑을 수밖에 없을걸? 그러면서 오늘도 정체성이 모호한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천하며 지금도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뻔뻔하게 고기를 들이밀며 찍어달라고 합니다. 각설이도 아니고 4년만 되면 몇 년만 되면 찾아와서 그딴 거짓부렁을 늘어놓습니다. 너무 좋죠. 박수소리가. 지난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지네 뽑아주면 나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좌파들과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절을 버렸던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도장을 들고 당 대표가 튀는 말도 안 되는 총극을 벌였으며 종국에는 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김정은과 싸우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려 했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민노총, 악성노조 민노총과 싸웠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친북교사립단 정교조와 싸웠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철폐시켰던 대통령 그런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해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싸웠던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시켰습니다. 정류장에 엄청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탄핵시켜놓고 그들이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키지도 체제를 지키지도
그리고 좌파들로부터 이 나라의 경제도 안보를 지키지도 않고 그저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또 뽑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그걸 아는데도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들을 욕하면서도 저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도 그들을 또 뽑아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오만해져가고 그들의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어져갑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납니다. 보수 우파 국민으로 산다는 게 특히 청년 우파로 산다는 게 친구들로부터 또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부끄럽지 않고 싶은데 나는 내 가족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절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뽑아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챙기기 바빠서 저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혁을 쇄신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얘기하며 앞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뒤에서 기득권을 얘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등쳐먹이고 우리들밖에 뽑을 사람 없을 걸 이라면서 오만하게 굴었던 그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진보라는 이름의 가짜 위선자들이 개혁하는 척했지 우파는 단 한 번도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십시오. 이 미래 한국당이란 작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미래 통합당이란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비례정당 1등이 자신들이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2등, 3등, 4등, 5등이 다 좌파정당입니다. 좌파정당 5군데 다 합치면 미래한국당 1등 우파정당 지지율의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데 비례정당 다 좌파들한테 3분의 1을 뺏기는데 그들은 지들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욕심으로 오늘도 우파 기득권을, 우파 정당들을 약탈하고 꺾기 바쁩니다. 제방끄는 뺏기기 싫은 거죠. 예, 맞습니다. 방금 또다시 20대 국회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모든 걸 겪은 저는 4+1이라는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는 좌파 연합 평가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자리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다음번에 더 많이 찍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쉽게 겁니다. 나오겠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계속 외면할 것이고 모르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계속 외면당할 것이고 옳은 보수 우파의 가치, 경제관, 안보관은 또다시 외면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진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하는 빨갱이들한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싸워야 합니다. 버스가 몇 번이나 왔다 갔는데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데 싸움 한 번 못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뱃살이 너무 두둑해서 두둑한 돼지 정치꾼들 다이어트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버리고 유린했으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 대한민국 권력의 주권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기쳐서 주인에게 노비가 대리인이 사기쳐서 저희만 믿으면 돼요. 주권이 전도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제 제발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일도 모레도 기득권 정당들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를 뽑지 않으면 너희가 싫어하는 자들이 당선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자신들에게만 계속 의존하도록 욕하면서도 자신들을 찍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계속 포기하고 도망가다 보면 변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득권들에 의해 돌아가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필요한 변화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러 던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옳은 말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힘이 미약할 수 있죠. 제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외쳐서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면 그 다음 타자가 나와서 두드리고
그 다음 타자가 실패해도 또다시 두드리면 또 그 다음 타자가 나와서 두드렸을 때 계속 두드리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옳소! 저 기호 7번 한근영 다짐만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집에 돈 많냐,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 나오냐. 지난 3년간 잘못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서 아스팔트 위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전국 각지의 동지연 당원 동지들이 저에게 십시일반 후원을 해줘서 그 후원한 돈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거 치르고 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게 뛰려고 합니다. 기호 7번 한근영, 이곳 해운대에서부터 부는 정치 개혁의 속 시원한 바람,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알아줄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뛰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려면 누군가는 제 이름에 먹칠하고 누군가는 피 흘릴 각오를 하며 누군가는 옷이 무더기가 되도록 신발이 무더기가 되도록 뛰고 그리고 왜곡된 현실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7번 한근영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못 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끝까지 뛰겠습니다. 기호 7번 한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